아름다운 깨달음. 학문은 배우고 익히면 될 것이나 연륜은 반드시 밥그릇에 비워내야 한다. 그러기에 나이는 거저 먹는 것이 아니죠. 노년의 아름다움은 성숙이고 성숙은 깨달음이요. 깨달음은 지혜를 만나는 길이다. 손이 커도 베풀 줄 모른다면 미덕의 수치여, 발이 넓어도 머무를 곳 없다면 부덕의 소치라는 것을. 지식이 겸손을 모르면 무식만 못하고, 높음이 낮춤을 모르면 존경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하여 무거운 것임을. 세월이 나를 쓸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하여 외로운 것임을. 사람의 멋이란 인생의 맛이란 깨닫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것. 보라, 평생을 먹고 사는 저 숟가락이 음식 맛을 알더냐.